미국 동부가 보름 만에 또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에 한파까지 겹쳐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발생한 남부 상황도 말이 아닙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수직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눈길이 얼어붙어 도로 아래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 하루 동안 무려 440여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얼음이 섞인 눈폭풍이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일부 지역은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2,28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As much as 8 to 12 inches of snow has fallen in some counties, and significant icing is causing trouble in the central part of the state. 강한 바람은 나무와 전신줄을 쓰러뜨려 동남부 일대 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were sleeping and then a tree came through the roof. We heard a loud bang and we went in to assess our bedroom and found the other bedroom had completely collapsed in. 눈폭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주에선 두 개의 토네이도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시속 180km의 강풍에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This happened so fast, it was just unbelievable. 지금까지 최소 4명이 다쳤고 주택 약 7천 채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